추억 속으로 떠나는 시간 여행, 전설의 귀환. 넥슨이 MMORPG의 황금기를 재현할 바람의 나라 클래식으로 여러분을 과거로 초대합니다. 단순한 리마스터가 아닌 살아있는 전설의 부활입니다. 한 세대를 사로잡았던 그 모험을 다시 한번 경험하세요. 왜 이 오래된 게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할까요? 바람의 나라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플레이어들에게 바람의 나라는 추억이 담긴 타임캡슐과 같습니다. 가상세계의 서막, 바람의 나라가 남긴 유산. 1996년, 바람의 나라는 대한민국 최초의 그래픽 온라인 게임이라는 선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게임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단순한 게임이 아닌 무한한 가능성이 가득한 디지털 세상이었죠. 플레이어들은 이 가상세계에서 자신만의 모험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플레이어들은 탐험하고 싸우고 평생 이어질 우정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게임은 사람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바람의 나라가 게임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게임의 기술적 성과 때문만은 아닙니다. 단순히 폴리곤과 픽셀로 이루어진 게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게임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바람의 나라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았던,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가상세계의 초석을 다진 공동의 경험이었습니다. 이 게임은 많은 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겼고 오늘날의 온라인 게임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픽셀 속 그리움, 마법 같은 추억을 다시 한번. 이 게임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우리의 어린 시절을 다시 불러오는 타임머신입니다. 그 시절의 감동과 설렘을 다시 느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바람의 나라 클래식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닌 과거의 영광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이 게임은 단순히 옛날 게임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절의 감성을 그대로 재현하여 현대의 플레이어들에게 전달합니다. 원작의 그래픽, 게임 메커니즘, 심지어 플레이어들이 애정하는 버그까지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모여 그 시절의 게임 경험을 완벽하게 재현합니다. 플레이어들은 그 시절의 추억을 다시 느끼며 새로운 세대와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더욱 단순했던 게임의 시대로 돌아가는 타임머신과 같습니다. 이 게임은 복잡한 현대 게임과는 달리 단순하고 직관적인 재미를 제공합니다. 그 시절의 순수한 게임의 즐거움을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클래식 버전은 어떻게 원작의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것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이 게임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원작의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의 기술과 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바람의 나라 클래식은 보존과 혁신 사이의 섬세한 줄타기를 통해 원작의 핵심 요소들을 유지하면서 현대 게이머들을 위한 개선을 더했습니다. 이 게임은 과거의 추억을 되살리면서도 현대의 플레이어들이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요소들을 추가하여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모인 사람들, 함께 나눈 추억의 힘. 친구들과의 재회는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나눈 모든 순간들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게임을 통해 쌓아온 추억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묶어줍니다. 바람의 나라 클래식의 귀환은 단순한 게임 출시가 아닌 커뮤니티의 부활입니다. 이 게임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오래된 친구와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이날을 기다려온 팬들은 이제 옛 친구들과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영광의 시절을 다시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게임은 단순한 과거의 회상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함께했던 시간들은 우리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오랜 팬들에게 이번 재출시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에게 이 게임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삶의 일부였습니다. 게임 속에서 만난 친구들과의 추억, 함께했던 시간들은 그들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의 나라는 단순한 게임을 넘어 함께했던 사람들과의 추억이 서린 게임이기에 다시 한번 그들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게임은 우리에게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바람의 나라는 게임 커뮤니티의 저력과 명작 게임에 대한 꺼지지 않는 열정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게임은 우리에게 게임이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게임을 통해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함께 추억을 쌓아갑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게임, 여러분의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바람의 나라 하면 떠오르는 가장 소중한 추억은 무엇인가요? 바람의 나라 클래식에서 가장 기대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바람의 나라 클래식에서 가장 기대되는 기능은 무엇인가요?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앞으로 바람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픽셀에서 열정으로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바람의 나라의 매력. 바람의 나라는 왜 아직도 우리 곁에 있을까요?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가치를 지닌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오락을 넘어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과 추억을 선사하는 게임이 되었습니다. 바람의 나라 클래식은 훌륭한 게임 디자인과 이를 지켜온 열정적인 팬들이 만들어낸 살아있는 게임 역사입니다. 향수의 미래 바람의 나라 클래식, 그리고 그 후 바람의 나라 클래식의 출시는 진정한 명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게임 업계에서도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한 근본적인 가치를 상기시키는 희망의 등불입니다. 추억 속으로 레벨업! 모험에 참여하세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정을 떠날 준비가 되셨나요? 바람의 나라 클래식은 단순한 게임 그 이상입니다. 지나간 시절의 마법을 다시 경험하고 평생 간직할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영원한 여정, 바람의 나라, 클래식에서 당신의 전설을 써내려 가세요. 친구들을 모아 키보드를 닦고 바람의 나라 클래식의 세계로 뛰어들 준비를 하세요. 당신의 모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